자, 7과 전체 내용, 7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7과 전체 제목이 Work on your dreams.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Work on your dreams가 전체 제목이고요. 본문 제목은 Jackie Robinson breaks the color line. Jackie Robinson이 깬다. 뭐를? 인종차별적인 어떤 것들을, 인종차별을 Jackie Robinson이 breaks 한다는 게 본문 제목입니다. 자, 1단계 끊어읽기, 형광펜 예측하기.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 1947. 뉴욕시였었다. 4월 14, 10, 4월 15일, 1947년도.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이 공간적 배경,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1947년. 봄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입니다. 미국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공간 배경, 시간 배경 했으니까 이제 등장인물 나오네요. Jackie Robinson, an African American, 이 went 했다. 오케이. 미국 흑인인 Jackie Robinson이 갔대요. On the field. 경기장으로 갔네요. At the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그래서 Brooklyn Dodgers라는 팀의 이루스로서 경기장 위로 미국 흑인인 제키 로빈슨이 갔다. 1947년 4월 봄에 이제 시즌이 막 시작할 때도 야구 시즌 시작할 때 흑인 선수 한 명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선수 한 명이 이루스로서 경기장 위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제키 로빈슨, an African American, went on the field as a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지금은 LA 다저스인데 그때 1947년도에는 브루클린 다저스였네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3번 문장.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뭔가 사람들 입장, 여기 사람들은 관중이겠죠. 야구 보러 온 관중들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4번 문장.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제키 로빈슨은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 선수는 선수인데 어떤 메이저 리그 팀에서 플레이했었던.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아, 그러니까 이제 흑인 선수가 이때 당시 옛날에는 야구 선수로서 뛰는 게 엄청 뭐, 그 전까지 제키 로빈슨 전에는 아무도 없었단 얘기네요. 최초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아, 흑인 선수가 1947년도에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에서 플레이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That day, 그날, the color line was broken. 그래서 인종차별이 깨졌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겠네. 6번 문장 슬쩍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6번 문장의 내용이, Robinson faced many difficulties. 로빈슨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뭐 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느냐?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하기까지, 엄청난 많은 역경을 겪었다라는 내용이니까 6번 문장부터는 제키 로빈슨이 최초의 메이저리그 팀 선수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 겪었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한 덩어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형광펜 칠할 거 보면 더 컬러 라인이라는 거 중요한 어떤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다음에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 1947. 어떤 시간과 공간적 표현할 때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뭐 이거 전치사 뭐 쓰는지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뭐 하는 이신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제키 로빈슨 보통 쉼표가 아니죠. 좀 특별한 쉼표죠. An African American이 went 했다. On the field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도,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위로 할 때도 같은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치사, 뭐뭐로서 라는 뜻의 as의 세 가지 의미. 또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브루클린 다저스를 위한 이루수.
그러니까 뭐 브루클린 다저스 팀의 2루수로서 이런 표현 as a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이런 전체적인 간문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뭐 요거는 3번 문장의 위치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 표현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people을 주어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이 말이나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형용 벤치할 거는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전치사 on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메이저 리그 팀에서 할때 on a major league 팀이죠. 메이저리그 팀에서 플레이 했었던 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과의 주요 문법으로 바꿔서 표현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서 요런 효과를 똑같이 낼수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at day 그날 the color line was broken. 인종차별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That day 대신 쓸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That day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월 며칠인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as broken 부분은 문법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broken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color line이 break를 한 건지, color line이 break를 당한 건지 이런 내용들 얘기하겠죠.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컬러라인 인종차별이라는 걸 내용적으로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재키 로빈슨 breaks the color line. Walk on your dream 이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Walk on your dreams. 재키 로빈슨 breaks the color line. 그러니까 재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룬 그런 사람이고,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대한 업적, 인종차별을 깨뜨린 이런 업적도 남겼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 1947에서 얘는 2번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도 않고요. That 같은 거로 대신에 this 같은 걸로 대체할 수도 없다. 뉴욕시였습니다. 1947년 4월 15일에. 그래서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이게 달력 시간, 날짜죠, 날짜 표현. 날짜 표현을 선생님이 캘린더 타임이라고 얘기했었죠. 캘린더 타임 표현할 때 전치사는 on을 쓴다. 그래서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이런 거 통째로 익혀두자고 했죠. on my birthday 하듯이 on April 15, 1947. 전치사 on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자, 동격의 쉼표니까 우리말 해석은 뭐뭐인 뭐뭐뭐. 그래서 미국 흑인인 재키 로빈슨. 어쨌든 암만 길어봤자 히죠. 어떤 남자죠. 미국 흑인인 재키 로빈슨.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 미국 흑인인 재키 로빈슨이 he went 갔다.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on the field죠. on April 하듯이 on the field. 경기장으로 그 다음에 as의 세 가지 뜻첫 번째 누가 뭐뭐 할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일 땐 시간의 as라 했습니다. time으로서의 as 시간의 as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하고 똑같은 거였죠. 아참 1번 뜻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 이럴 때는 뭐 when이 되거나 또는 while 같은 접속사로 as가 사용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 because 해줄 때 이건 reason의 as라 한다 했죠. 이유의 as, reason의 as고요. 이때 바꿔 쓸수 있는 건 because나 또는 since 같은 게 있었죠.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거를 방식, manner의 as라 했습니다. 방식, 방법. 뭐 방식 방법 그러면 어렵다면 how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란 말입니다. 어떻게 경기장에 갔니? 이루스로서 갔어요. as a second baseman으로서 그다음에 for the Brooklyn Dodgers 팀의 이루스로서 경기장으로 미국 흑인인 재키 로빈슨이 갔었다.
경기에 출전했었다 이 말인 거고요.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As second baseman. 여기는 뭐 더를 넣어주는 게 원래 원칙상 맞는 것 같네요. As the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어나 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네요. 그렇죠. 조금 문법적으로 잘못됩니다. As a second baseman. 여기 더가 좋겠고요. As the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For 이런 것들. As 특히 as 잘 챙겨주시고요. 자,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이거 전부 다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에 can't를 쓸 수는 없겠죠. 시제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couldn't believe고요. 자, 그럼 눈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되었는지 방식으로 표현하면 people were surprised. 놀랐던 거죠. surprised. 사람들이 놀랐어요. people were surprised.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뭐 여기다가 뭐 be surprised at까지 써서 표현하면 people were surprised at him. 제키 로빈슨의 보고 뭐 또는 뭐 뭐뭐 해설을 넣어볼까? 그를 보게 되어서 to see him 이런 거 to see him. him은 힘인데 어디에 있는 힘? on the field 경기장에 있는 그를 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People are surprised. 사람들은 놀랐어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o 부정사 붙여서 사람들은 놀란 감정 상태가 됐어요. 왜? To see him on the field. 경기장에 있는 제키 로빈슨을 봐서. 라는 내용하고 똑같죠. 자, 그러고 나서 제키 로빈슨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메이저리그 팀에서 전치사 빈칸 문제 on 쓴다. on the team, on a team 쓰죠. 무슨 어느 팀에서 할 때 on a team, on the team 이렇게 씁니다. 전치사 on 챙겨주시고요. on이 많이 눈에 띄고 as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자,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메이저리그 팀에서 뭐 뛰었던 플레이 했었던 최초의 미국 흑인 이란 표현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문법이 바로 뭐다. 지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play라는 동사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to play만 선택됐죠. 자, 근데 그 방법 말고 관계사라는 문법을 써서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관계사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선행사가 사람인지 뭐 아닌지. 어이구 못 붙었네. 그러면 더가 붙었으니까 후보다는 that을 선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이 사람의 앞만 길어봤을 했을 때 인칭, 3인칭 단수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시제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서 그 다음에 관계사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죠. 관계사 덩어리에는 뭐 인칭도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도 신경 써야 되고 시제도 신경 써야 될 문법적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that played 이렇게 되겠죠. on a major league team. 그래서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해도 되고 that played on a major league team 두 가지가 되고 요거 요 방식을 썼을 때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라는 문법을 쓴 거고 그다음에 이 방식을 썼을 때는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무슨 격인지 챙겨 볼까요?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다. 요거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 녀석은 뭐다? 주격 관계사죠. 주격 관계사가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절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선행사에 더가 붙어있는 뭔가가 선행사니까 that을 선호하겠죠.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더가 붙어있는 어떤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한다. That played on a major league team. That day, 그날, the color line was broken. 그래서 인종차별이 깨졌다. 자, that day는 일단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then이 그때란 뜻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때, then, the color line was broken 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라는 얘기는 제키 로빈슨이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한 그때가 되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that day를 대신하면 When he went on the field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When he went on the field. When he went on the field as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그가 Brooklyn Dodgers의 이루스로서 경기장에 갔었던 그때가 되는 거고요. 또 날짜로 얘기하자면
On April 15th, 1947. 요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1947년 4월 15일 날 인종차별, 야구에서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인종차별이 깨졌다. 그런 다음에 뭐, 그, 최초의 선수가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쭉 이어진다는 내용 챙기시고요.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고 심화 학습 자료. 심화 학습 자료 아마 제가 프린트해서 줬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혹시 안 받았으면 저한테 얘기하고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PDF 파일로 가져가서 프린트 하시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받아가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 재키 로빈슨 제목은 Work on Your Dreams. 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가 전체 제목이었고, 본문 제목은 재키 로빈슨 Breaks the Color Line이었고요. 그래서 공간 어느 공 어디였다 언제였다.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th, 1947. 재키 로빈슨 뭐인 뭐가 미국 흑인인 재키 로빈슨이 went on the field 경기장에 나갔습니다. 뭐로써 as the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들어있는 정보는 재키 로빈슨의 수비 포지션이 2루수라는 점과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던 팀이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점. 오케이. 최초의 경기장에 이날 나갔다. 이날 1947년 4월 15일 날 경기장에 나갔다라는 정보가 쭉 나와 있죠. He went on the field as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사람들은 경기장에 있는 그를 봐서 매우 놀랐다라는 사람들의 관중들의 반응이었고요. 왜 놀랐는지, 그러니까 이제 3번하고 4번 사이에 Why couldn't they believe their eyes라는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Why couldn't people believe Their eyes. 왜 사람들은 놀랐었나요? Why were they surprised? 왜 놀랐었나요? 흑인 선수가 야구장에서 시합을 하다니 우리 처음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뭐 했던?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했었던. 그날 인종차별이 깨졌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자, 그래서 본문, 그러니까 7단원 전체 제목은 이 표현 수고로서 외워놔야죠. 뭐였습니까? 이거 Work on your dreams였죠. Work on your dreams. Work on your dreams. 자,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재키 로빈슨이 깼다 인종차별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재키 로빈슨 breaks 무엇을 더 칼라 라인을. 캐시가 왜 있지? 캐시는 없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첫 문장, 공간과 시간 얘기한다 했습니다. 뉴욕시였습니다.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오케이, 바로 해볼까요?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th, 1947이었죠. 4월 14, 15일. 됐습니까? 전치사 on 주의하라 했습니다. April 15th, 1947. It was New York City. 오케이. 그래서 어디였다? It was New York City였다.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전치사 On April 15th, 1947. It was New York City on April 15th, 1947. 오케이. 그 다음에 뭐인 뭐가? 아프리카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이 뭐 했다? 갔죠. 어디에? 경기장으로 갔죠. 뭐로써? 이루스로서. 뭐를 위한? 브루클린 다저스 팀을 위한. 재키 로빈슨, an American African player, baseball player가 went 했다. 어디에? On the field. 뭐로써? As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For Brooklyn Dodgers. 준비됐죠? 오케이, 재키 로빈슨 동격의 쉼표 An African American이 went 했죠.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field로 갔죠. 뭐로써 전치사 As second baseman 뭐를 위한 For the Brooklyn Dodgers 됐습니까? Jackie Robinson, an African American, went on the field as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People were very surprised to see him on the field.
경기장에 있는 글을 봐서 놀랐죠. 다음 문장. 그는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 그는 최초의 흑인 선수였습니다. 선수는 선수인데 어떤 메이저리그 팀에서 플레이했었던. 요거 이제 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플레이를 어떤 형태로 여기 집어넣었다라는 거. 플레이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했던 to play. 그렇죠. play 형태는 지금은 to play. 하지만 that played도 된다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저를 써도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 played on a major league team. 전치사 on 챙기다 했습니다. 뭐 the team, on the team 한다 했죠.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 그날 인종차별이 깨졌다. 수동태 문장. 인종차별이 브레이크를 당했던 거죠. 수동태 표현. 언제? That day, the color line was broken. That day, the color line was broken. 오케이, 이렇게 봤고요. 심화학습 자료 펼치시고요. 심화를 내가 여기다 프린트 안 해놨나? 잠시만요.